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하고 이게 작년 사업 나온 거 결과물. 최신 것부터 먼저 두 개. 볼까요? 아니면 밑에 것부터 먼저 볼까요? 뭐, 네, 밑에 거, 아, 위에 거부터 보죠. 네. 네, 설명하겠습니다. AI 허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AI 허브는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관련 있던 전공자나 아니면 뭐 직장인이라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성된 뭐 이른바 국비가 들어간 그 라벨링된 데이터, 뭐 라벨링이 안돼 있더라도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매년 AI 이제 학습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월 19일까지 마감이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가 됩니다. 인문사회 이런 거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한 프로젝트당 거의 뭐 여기 보면 큰 프로젝트는 뭐 13억, 작은 건 13억부터 큰건 50억까지. 그래서 지정 과제와 자유 과제가 있어요. 지정 과제는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정이에요. 그래서 지정 과제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렇게 쭉 만드는 거고요. 자유 공모 같은 경우는 큰 성격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업체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산학 협력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학교만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회사와 학교 혹은 회사와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세 개 이상의 회사나 학교가 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기관까지 들어가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바로 이제 쓸수 있는 수요 기관까지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인문학 연구에 뭐가 필요하냐? 인문학 연구랑 이어지는 데이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네, 여기서 공고를 보면은 그 사례, 그 지정 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거는 다국어 OCR이라는 게 저는 되게 눈에 띄었어요. 거기 보면 다국어 OCR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저기, 네, 다중언어 OCR 데이터 있네요. 23번.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뭐 한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언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OCR 할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스캔본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파일을 하는 것도 재밌을 거고 뭐 지식그래프도 있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인문학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굳이 전산 언어학이 아니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 이거를 쓸수 있는 환경이 뭐 이거 개인 연구자가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거의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고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나 만화 웹툰 데이터도 있었네요. 재밌네요. 네, 저는 이 정도 소개하고 혹시 또뭐 코멘트 해주실 게 있나요? 실음? 실은 이거 말고는 사실 요거는 요것만 보면은 좀 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같은 경우 만화 웹툰이 분리돼 있는 거거든요. 두 건으로 실제로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거는 여기는 중간 거는 알아서 읽으시고요. 쭉 내려가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국어 페르소나 이것도 사실 인문학 분야에서 하기 좋은 거예요. 창작 쪽이 좀더 가깝긴 한데, 이런 것도 페르소나, 그러니까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동화 이해도를 위한 테스트, 삽화 생성, 줄거리 생성. 이 중에서 얘는 뭐 언어학, 혹은 이런 쪽, 국어 국문 쪽에서 할 만하죠. 그 다음에 삽화 생성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줄거리 생성 같은 경우는 사실, 동화가 줄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왠지 프로브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프로비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아까 전에 그 어디 있었죠? 다중언어 OCR 이렇게 얘는 OCR 데이터인데 이두개다안 적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세부 내역들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이게 특화 요구 과제죠. 그러니까 지정 과제. 이게 지정 과제들인데 지정 과제가 되는 게 지금 당장 준비해서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이걸 준비하는 팀들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다 빌드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된다,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혼자 들어가기도 어렵고, 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공기관용 데이터가 또 있어요. 예. 공기관에서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 자유과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유과제도 사실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높냐? 슬슬 왔어야 되는데, 좀 많네요. 자유공무과제. 네. 자유공무과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국어 일반 만능치인데 초거대 AI 학습 LMM이죠. 이어 토큰. 이런 거는 뭐 사실 이건 인문학하고 별 상관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국어학 그쪽이고 이것도 영어학 번역학 이쪽하고 관련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런 거할 때는 거의 그냥 무작위로 가져오죠 대부분이. 그리고 산업 쪽이고 여기는 SOC고. 네, 생활 환경하고 안정 재난이고 막 이래가지고 인문학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사실 그게 그렇게 많다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해는 없는데 고소한자 OCR 포함 있죠. 이게 2022년도에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김현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나왔던 그 사업의 결과물로서 이제 2023 1차로 이제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물인데 고소한자 OCR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 고소한자 OCR 들어가 보시면 네, 그래서 내국인만 데이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것도 좀 재밌네요. 그래서 작년에 구축한 데이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OCR 기술을 활용해서 고서 문헌 원문을 하는데 제가 뭐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다 까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봤고 이 고서가 어디서 조선일보 거, 아 조선일보래 조선시대에 나왔던 것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해서체는 얼마나 되고 초서체는 얼마나 되고 주제 경사자집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활자본인지 필사본인지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이슨 형식으로도 돼 있고 이게 쭉그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얼마나 정확한지 학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흑백도 있고 컬러도 있고 네, 이미지 해상도도 있고 그래서 아래에 이제 사진이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스캔 데이터가 있고 그저 스캔을 이제 쭉 OCR로 인식한 그쌍 페어 데이터.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네네. 중요한 게 대단합니다. 여기에 글자 결국 글자를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제대로 보이진 않는데 요거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치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강은 그 박스가 4개 있죠. 좌표점이 하나 둘셋네 개가 될수 있잖아요. 그네 개에 대한 좌표점들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좌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뭐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나머지는 뭐 판본이나 이런 것들이고 쭉 있고 어노테이션도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실제 예시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데이터가 사실 원시 데이터 여기 딱 보시면은 한국 국학진흥원으로 돼 있죠. 예. 국학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리, 예. 누리 쪽에서 메인으로 주관을 했고 누리 같은 경우는 인문학 특히 정근대 시대에 인문학 관련된 이런저런 그 SI 사업들을 진행했던 곳이니까 얘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국학진흥원은 나쁘지 않고요. 당연히 김경선 선생님 ANH 다이캐스트의 김경선 선생님이 총괄을 했네요. 네, 주관은 ANH네요. 이렇게 저는 진행이 잘 몰라가지고,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신청이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처음에 로그인은 해야 되는데요. 있으니까 로그인하시면은 신청 목적을 보시면 이렇게 쭉 있죠. 네.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학생 교육에 활용. 그다음에 OK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만 짜증나는 게 여기 자체적인 이제 다운로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저는 안할 겁니다. 얼마 전에 워낙 구라제곱이 다 지었는데. 데이터 크기가 워낙 커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안정성 있게 다운받으려면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신청 자체가 전혀 복잡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인문학 연구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 쪽에 좀더 가깝으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면서 인문학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